자, 이 논의 출발 자체가 또 남녀 간의 성별 갈등, 이 젠더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 여성을 징병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글이 국민청원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지금 출산율이 하락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병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까지 남자들을 의무적으로 이제 징집할 것이냐, 줄어든 병력에 대비해서 여성도 징집하도록 하자라는 이유 하나, 그리고 이 군복무 같은 것들이 남성도 사실은 피해를 보지만 군복무로 인해서 여성도 사실은 차별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참에 이것을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성평등 관점에서 얘기를 네. 해보자라는 것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지금 뭐 박용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용진 의원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자. 그리고 남녀 복무제를 주장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는 뭐냐면 이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40일에서 한 100일 정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자 의무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 여성가족위의 간사라고 있는 민주당의 권인숙 의원 같은 경우도 좋다. 남녀가 모두 평등하게 복무하면은 이런 성차별을 해소하고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찬성을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출산율이 계속 저하되면서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면은 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남녀 평등 복무제도, 이건 한번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런 논의들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 정작 해당 부처인 국방부 입장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는 뭐 명시적으로 밝히 장기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국방부 대변인의 말씀은 우리 일단 이러한 병역 제도를 징병에서 모병제로 큰 일대 전환을 하려면 안보 상황 일단 제일 중요시해야 되고 네. 어떤 군사적인 효용성이나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징병제든 모병제든 선제돼야 될건 뭐냐면 지금 군 내부의 내부적인 모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기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우리가 모병제로는 저도 장기적으로는 전환이 돼야 된다고 네. 보는데 그때 남자든 여자든 군대를 가고 싶어하는 곳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환경을 먼저 그런 만들어줘야 환경을 먼저 된다. 만드는 것이 급선무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